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지 대략 한 1시간 30분 뒤에 국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또 법사위를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동훈? 왜? 무슨 일 있어? 내가 좀 제보 좀 할게 몇개 있는데. 내가 번호 줄 테니까 거기다 해. 그게 몰래 해야지. 그 동생 말 조심해야 돼. 어디 가서 절대 조심해야 돼.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사실상 한동훈 씨한테 수사지휘 해왔던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다 이렇게 소문이 무성한 것으로 이 대선을 난장판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법사위 소속이죠. 김건희 씨 녹취록 보니까 여러 검찰 수사 지휘한 거 아닌가라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이양수 대변인은 네거티브 중단 약속 오전에 했던 게 새빨간 거짓말 아니냐, 뭐당 따로 후보 따로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비판을 할수 있겠습니다만 상대방이 네거티브 공격을 했을 때 당연히 방어는 해야 되고요. 방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네거티브적 요소가 사실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좀 고려되어야 되겠다 생각되고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 오늘 제기한 부분은 검증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생활 문제라든가 본인의 어떤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자신이 한동훈 검사에게 뭔가를 제보를 주면 자신이 전달해줘서 이 수사에 개입하거나 관여하거나 작동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런 통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도 위험한 문제이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 윤석열 후보의 권력을, 검찰총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자신의 측근들에게 수사를 제보하고 수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증 대상이 될수 있다. 다만, 국민들께서는 네거티브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정책 검증,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검증 부분이 좀 있다. 네거티브보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도니 의원님. 그러니까 말씀 그렇죠. 죄송한데 그러니까 제가 중간 정리를 좀 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 일단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고양시에 가서 어쨌든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듯한 즉석 연설했고 녹취록을 틀었다. 그럼 이제 네거티브 중단과 이게 맞냐 아니냐 이걸 두고 뭐 여러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9시에 이제 갑자기 그 이재명 후보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긴장해서 그걸 이제 봤죠. 근데 뭐 처음에는 이제 쇄신안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쇄신안은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네거티브 중단이에요. 그러면 오늘 9시에 회견했으면 적어도 오늘 하루만은 좀 네거티브를 중단해서 내일 아침자 신문에 네거티브 중단하고 90분 만에 네거티브 재개 이런 제목은 안 나오게 했어야죠. 조금 보기에 민망하고 그동안에 그 이재명 후보는 선거에 나올 때마다 늘 네거티브를 이슈로 내세워 왔어요. 2017년 대선 때는 이제 쫓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제 네거티브를 좀 했고 그거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네거티브도 당연한 선거의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 2018년 경기지사 선거 그리고 그 작년 이제 여당 후보 경선 이때도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는데 그때 당시에 상대 경쟁 후보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으니까 그렇게 주장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분석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네거티브는 잘안 먹혀들고 오히려 본인의 그 욕설이 굉장히 그 영향을 받는 것 같고 또 대장동 이어서 이제 아까 얘기한 뭐 성남 FC 의혹,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 시점에 네거티브 중단하자.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네거티브 하지 말자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네거티브 중단 얘기 혹은 뭐 정치 쇄신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보여준 태도의 급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 입장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뭐 타인의 어쨌든 아픔이나 이런 것에 공감하는 모습보다는 굉장히 칼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왔던 사람인데 최근에 본인이 좀 선거 과정에서 다소 좀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하는지 갑자기 억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약속이 지켜질지도 저희는 약간 의문이고 그런 결정을 하려면은 좀 이른 시점에 했었어야죠. 선거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지 갑자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권자 입장에선 상당히 혼란스럽다. 김종욱 교수님, 뭐 제가 이준석 대표의 말을 빌어서 질문 드리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작년 12월쯤, 그러니까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보다 좀 나았을 때, 그때
10대 정치 쇄신 혹은 기득권 내려놨으면 좀 더 진정성 있게 보이지 않았나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당 내부에서 어떤 혁신을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형태로든지 기득권을 내려놓는 문제가 분명히 결합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문제에 대해서 후보가 기득권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당내 상당히 많은 파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적어도 당내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에 공감대가 있고 그 공감대에 맞게 실행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것을 담당할 사람들이 있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그걸 하고 싶어서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상승하는 국면에 올라가다가 그 이후에 하락 국면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정체 국면들이. 예. 그러면서 이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봤더니 네거티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불신을 갖고 있는 정권교체 요구층들 그다음에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아까도 말씀드렸던 행태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진정성을 주지 않게 되면 아무리 좋은 얘기 아무리 좋은 공약을 얘기하더라도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더라. 그렇다면 설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에게 더 씌웠던 국민들의 어떤 오해와 불신들을 해소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혁신을 해보자. 전 이것까지도 예를 들면 억울함을 호소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왜 했냐거나 전 오히려 그래야죠. 좋다. 양대 기득권 정당이 국민들한테 많은 여러 가지 반대들을 듣고 있으니 당신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혁신의 깃발을 같이 들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 뭐 지지율이 좀 높아지니까 더 그러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예. 송영길 대표가 어제 이 비슷한 취지의 얘기 그러니까 쇄신 의지 본인도 불출마하고 이 종로 같은 이제 무공천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오늘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런데 또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저 송영길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재명 정부 탄생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종로, 안성, 청주, 성당구 3곳의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습니다. 충격적이었고요. 송영길 대표도 본인의 정치적인 꿈이 있고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기득권을 내려놓은 거죠. 이제 당내 의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새롭게 총선 불출마 선언한 86은 없죠. 잘 안 보입니다. 그 비밀리에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아직은 누가 이렇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것 없는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는 뭐 기득권 내려놓기에 대한 여론이 많지 않다. 김남국 의원의 뭐 저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이번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이 논란거리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남양주가 지역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본인 SNS에 이재명 후보 오니까 당원들과 청소했다. 이 글을 올렸다가 물론 지우긴 했습니다만 뭐 여러 좀 뒷말이 있었다면서요. 저도 이게 제가 어릴 때 학교에 있을 때요. 그때 이게 높은 사람들 오면 청소도 하고 군대에서도 이게 사단장이 오면 청소하고 이게 20, 30년 전에 저는 끝난 걸로 봐요. 이 김용민 의원의 청소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20, 30년 전으로 되돌리는 아주 그 구시대 유물이고요. 저는 이 김용민 의원이 소장파의 기수로 검찰개혁을 항상 부르짖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저는 이런 글을 올렸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청소는 좋지만 이재명 후보 오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는 정말 이게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짧은 논평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거티브 중단 이후에 글쎄 뭐 민주당의 당과 후보가 따로 노는 거 아니냐 야권에서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